안녕하세요. 아, 형님, 어디셨어? 잘 지냈어요? 예, 예. 와, 내가 제일 단골이야, 여기. 아침부터 고깃집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가 혼자서 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 줬잖아, 후배들이.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, 이 기계가 대꾸를 안 해주잖아요. 계속 뭘 눈물하고만 얘기하지, 어? 뭐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오고 가는 뭐 이 대화가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지친 거를 여기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에 이제 동생들 데리고 고깃집을 찾은 거죠. 사장님. 예. 알아서 맛있는 거 좀 주세요. 뭐가. 아, 그래서 여기 셀프가 아니고 이제 주시는데. 아, 여기 뭐 가만히 있으면 돼. 그냥 말 안. 고기도 드시는데? 얘기 안 해도 돼. 그냥 있으면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해줘. 어? 오늘 아침 또 고생을 많이 했잖아. 이거 봐라. 얼마나 편해. 여기 지금 불 다 켜주지.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. 그냥. 야, 주여봐. 이제 고기는 네가 시켜야지. 안창하고 꽃살하고 일단 500g, 500g 주세요. 네. 아, 클래스가 다른데. 또, 그렇게 또 먹어? 형이 1인분이에요. 원래 주혜변이 평소 때 1kg 먹는데 4명에서 1kg면 얼마 안 시킨 거야. 다이어트. 지금 250g이면 야, 그냥 고기 1인분이야. 그냥 맛만 보는 거지. 우리 여태까지 맛만 보고 다닌 거지. 라면도 맛만 보고 햄버거도 맛만 보고. 어? 오늘 공복이죠. 먹은 게 없는데. 저는 진짜 밥은 안 먹어. 영원이다. 빵은 탄수화물 아니잖아. 밥 먹어야지 탄수화물. 네, 그치? 밥이죠. 밥. 계산이 간단해. 안창살이고 꽃살입니다. 이거 봐, 이게 설명도 해주잖아. 이게 안창이고 이게 꽃살이고. 저. 이거 봐, 이게 다 해주잖아. 기계는 저런 거 안 해주죠. 네. 이거 봐, 나 사장님이 다 놔주잖아. 이거 봐, 내년쯤에도 그냥 갖다 주자. 안 날려고 가서. 형, 드세요. 먹자, 먹어. 사장님. 네. 음료수 좀 주세요, 음료수. 원래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? 아, 예, 제가 혼자. 혼자 다 하세요. 예. 아이고. 아, 사장님 혼자 하시는데, 형, 뭐 이거 해달라, 저거 해달라.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렇게 해줘. 형이 못하니까 해주는 거죠.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, 사장님이. 그냥 하는 말을 그냥. 어? 사장님이 고기도 막 구워주시고 하겠다. 그럼. 어때, 입에도 넣어줘. 돈도 지갑에서 빼서 본인 결제해 주시는 거 아니야? 지갑 줘봐요, 지갑 줘봐요. 그럼 어디 입에도 넣어줘. 야, 고기 맛있지? 얼마나 편하냐? 아, 편하다. 좋았던 게 오늘 처음으로 형이 고분고분했어요. 뭐 알아야 화를 내지. 모르는 걸 자꾸 하니까 화를 안 내.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니까 화낼 게 없잖아. 그죠. 예. 모르는 걸 하니까 화를 안 내더라고요. 제로 콜라라. 제로 콜라가 딸겠어요. 됐습니다. 아, 사이다. 사이. 사이다요.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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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수 형이 이제 지금은 사실 후배들이나 이렇게 몇 명 전화해서 시키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혼자 있을 때도 아,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고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옆으로 떠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? 네? 옆으로 쓱 떠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성절 느낌 아니죠? 저 그런 느낌이 아예 살짝.